안녕하세요. 광주 미이TV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한국 여성들에게 흔한 질환인 갑상선 질환이 임신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아보고 검사 판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과 달리 갑상선은 갑상샘으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편의상 갑상선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갑상선은 목 하단부 중앙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입니다. 주 역할은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 같이 섭취되는 요드, 요즘은 아이오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물질을 이용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신체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일종의 신체의 항상성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체온 조절을 하고 소화 과정에 관여하고 중추나 말초 신경계의 작용을 조절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관으로 컴퓨터 CPU 같은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죠. 먼저 갑상샘 저하증으로 부르는, 예전 말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반대로 기능 항진증도 생길 수 있고 갑상선 염이나 갑상선 낭종, 심지어는 갑상선 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는데요. 어떤 기관의 기능이 감소하면 그 기관을 자극한 호르몬의 혈액 농도는 증가합니다. 일하라고 자극한 횟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그 자극 호르몬은 뇌하 수체에서 분비됩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관련 호르몬은 어떤 상태일까요? 갑상선은 갑상선 호르몬을 통해 신진대사에 관여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피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게 되고 뇌하수체라는 갑상선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기능이 떨어진 것을 감지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분비량을 늘리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이 호르몬들을 이제 피검사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배란장애로 인한 난임, 유산 등이 늘어나고 임신 중독증이 생기기도 하고 태아가 저체중으로 출생하거나 출생률 자체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 저하를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 태아의 신경 발달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이러한 합병증은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결핍되어 있는지에 따라 심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유주분비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돼서 이 호르몬 영향으로 배란장애를 유발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배란장애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거나 아예 생리가 멈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황체기가 짧아지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정란의 초기 발육 과정에 문제를 일으켜서 임신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황체기는 이제 배란된 그날부터 다음 생리 시작일까지 기간으로 대략 13에서 15일 정도, 즉 2주 정도가 정상이고 충분한 황체기를 거쳐야만 수정란이 자궁벽에 이제 착상한 후에 발육을 해서 임신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황체기가 비정상적으로 짧아질 경우에는 수정란이 착상되었다고 해도 임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음 생리 시작 시점에 유산되어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뇌하수체 질환 자체도 여러 이유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자가면역 질환인 그레이브스병입니다. 모든 대사가 항진돼서 식욕은 좋은데 살은 빠지고 더위를 참기 힘들고 땀도 많이 나게 됩니다. 맥박도 빨라지고 성격이 예민해지고 눈이 앞으로 도출돼서 보이고 목 하단부가 부어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우월경 상태가 유발돼서 난임증을 야기하게 됩니다. 만약 임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유산, 사산, 주산기 사망, 저체중 출생아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분들은 먼저 이 질환을 치료하고 증세가 좋아졌을 때, 즉 가임 능력이 향상되었을 때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말 자체가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이 부족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불연성 저하증의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정상 범위의 상한선인 4.5에서 5.0 이상인데 티록신은 정상적으로 분비된 상황을 말합니다. 여성의 4에서 8%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능 저하의 여러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저하증을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임신을 원치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불연성 저하증의 치료를 얻을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치료로 인해서 골밀도만 나쁘게 만들 수 있어서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임신한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HCG라는 임신성 호르몬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용체라는 것도 붙어서 자극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14주까지인 1, 3분기에서는 2.5, 2분기인 28주까지는 3.0, 3분기에는 3.5 mg per liter로 각각 나누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정상의 상한선을 생각하고 그 이상이 되면 치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신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어서 미국 생식의학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2.5 이상이고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인 부현성, 무증상, 기능 저하증이 난임을 유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극 호르몬 수치가 4 이상이면 유산이 일어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고 이 경우 치료를 잘하면 임신율이 향상되고 유산율은 감소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TPO 항체 같은 자가면역 항체 질환이 유산과 난임의 확실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티록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보충 치료로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했고 특히 자극 호르몬 수치가 2.5를 넘을 경우에 치료 결과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 난임 여성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 수치가 4 이상이면 2.5 이하로 낮추도록 티록신 치료를 하자. 그리고 세 번째, 2.5에서 4 사이면 규칙적으로 추적 검사를 하고 4 이상이 되면 치료를 하자. 그리고 네 번째, 임신이 돼서 14주 전에는 검사상 2.5를 넘으면 치료를 하자. 다섯 번째, 여러 차례 검사상 갑상선 자극 호르몬 2.5를 넘거나 갑상선 질환의 고위험군이라면 한 번 정도는 항체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여섯 번째, TPO 항체가 양성으로 판명되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 2.5를 넘으면 바로 치료를 하자입니다. 임신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는지 검사를 했지만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작은 것이라도 세심하게 잘 살펴서 문제되는 것을 배제해 나가면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